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일차 한주 라이트 메탈. 네, 경쟁률이죠.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고 수요 예측은 998 정도 나왔죠. 미래 현대차 유진. 유진이 수수료가 없고. 네, 1일차 네, 제약 건수 및 네, 경쟁률입니다. 제약 건수는 미래가 7,400건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현대차가 1,300건. 유진이 956건. 현대차랑 네, 미래랑 배정 수량이 똑같은데 현대차 계좌가 미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뭐 균등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현대차로 가는 게 답이겠죠. 현재 현대차 균등이 266주, 네, 미래가 48, 네, 유진이 85주죠. 네, 뭐 비슷하게 배정된다 그러면 네, 유진으로 가는 게 답이고요. 사실상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경쟁률은 17, 5, 3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은 10 정도 나왔고 현재 증거금은 네, 267억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2일차까지 봐야 되겠지만. 미래 기준으로 현재 1074주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는 330만 원인데 그렇게 크게 뭐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뭐 보통 적게는 뭐 3배수, 많게는 뭐 몇십 배수까지도 2일차 때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을 지금보다 한 5배수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배정은 균등은 10주에서 뭐 40주 편차가 크죠. 네, 현대차가 배정이 좀 많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내일 16시 근처에 가면은 조금 비슷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수요 예측 경쟁률이 998인데 밴드 상단이 조금 애매한 수치고 가격 분포도 그렇게 썩뭐 훌륭하진 않죠. 사실상 경쟁률도 5배수라 그러면은 최종 평균 경쟁률은 한58 정도 나올 거고 뭐 조금은 편차가 크죠. 네, 새해 또첫 번째 주자고 네,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감이 떨어졌는지 네, 일단 청약을 할 건데 내일 15시 정도에 보고 네, 많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좀 보고 일단은 금액은 얼마 정도 할 건지 내일 보고 결정을 할 거고요. 어차피 비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비례는 못하고 네, 균등을 해가지고 네, 받아야겠죠. 네, 몇 계좌나 받을지. 상단일은 1월 19일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는 네, 밴드 하단 아래 지하에서 결정된 네, TEMC에 조금 네, 관심이 가는 게 최근에 작년 연말에 공모주 상장일 날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을 더 주는 경우가 있었죠. 잠깐 내 1차 경쟁률을 보고 네, 결정을 해야 될듯 보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